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번 주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원인이요. 전기가 합선되거나 엔진이 과열되거나 썬팅, 배기가스의 배기열, 열, 합선 이런 거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썬팅을 진하게 했다고 불이 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썬팅과 불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65번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화재 예방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차량 내부 앰프 설치를 위해 배선 장치를 이미 조작했다. 이건 전기 합선 발생할 수 있죠. 위험합니다. 겨울철 주의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왜 패드에다 손 이렇게 대고 정전기 다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유기에다 손을 대죠. 정전기 때문에 휘발유에 또 옮겨 붙어서 불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LPG 차량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회용 부탄가스를 차량에 싣고 다닌다. LPG 부탄가스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주행이 가능한데 일회용 부탄가스 차에 싣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 같은데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러면 터지죠.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부탄가스는 고온에서도 터질 수 있고 또차 안에서 뾰족한 거 찔리면 또 터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터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싣고 다니면 안 되고요. 일회용 라이터는 여름철 차 안에 두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라이터에는 폭발 방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쭉 뜨거워지면 뻥 터져요. 그냥 그차 안에서. 그거 아주 위험하죠.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 겨울철 주의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6번 자동차 주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주행 중에 타이어가 터지면요, 타이어가 빡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휠이 바닥으로 이렇게 툭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요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한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급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타이어에 휠에 고무 타이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타이어가 빵꾸 펑 터져도 이 휠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진 상태로도요. 근데 급제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휠에서 고무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요. 휠만 딱 남게 되죠. 그러면 휠이 바닥에 닿으면서 제동력을 완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더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되죠. 급제동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터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 써서 속도를 줄이고 차 오른쪽으로 돌려서 갓길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2번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가장 올바른 조치가 되겠고. 3번 차량이 쏠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 핸들을 꺾어봐야 의미가 없죠. 타이어 터진 상태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지한다. 엔진 브레이크 쓰는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 쓰면 사이드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차가 이런 상태면 차가 휙휙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하죠. 올바른 조치는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7번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서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추돌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충돌 아니고 추돌이죠, 추돌. 뒤에서 앞차를 충격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부딪힐 것 같은 거, 에이, 틀렸네. 그러고 갖다 받는 사람 없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해야 되겠죠? 앞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꺾고 중앙선을 넘어간다?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니까. 3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피해가 최소화되나요? 더 커지죠, 오히려. 와이퍼와 상향등을 함께 조작한다. 아니, 갑자기 와이퍼를 왜 올리죠? 와이퍼는 비올때물 닦는 거잖아요. 그거 갑자기 하면 안 되죠. 올바른 거 찾아보라고 했어요. 앞차와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서 끝까지 감속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번이 되겠죠? 468번이요.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했습니다. 타이어 이상 현상. 1번 베이퍼록 현상. 베이퍼록 현상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자꾸 밟게 되면서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 그래서 밟아도 기포가 빠져나가지 압이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럼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 여기 보면 바퀴 이렇게 물결치는 거 보이시죠? 고속으로 막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주행 뒤쪽으로 이렇게 물결치는 현상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진이겨지면서 엄청 고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곧 터집니다. 저기 타이어가 아주 위험하죠. 고속에서 터지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맞아요. 스탠딩 웨이브 맞고요. 그다음에 페이드 현상은 제동장치 불량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듣고 쭉 밀리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하이드로플레이닝은 타이어가 마찰력이 낮아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길 밟게 되면 그 위로 이렇게 타고 스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쫙 차가 쭉 밀리게 되는 이 현상인데, 우리말로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그걸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스탠딩 웨이브하고 하이드로 플래닝이죠.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이요. 다음 중 안전띠 착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했네요. 집게 등으로 고정해서 편리한 대로 맨다. 이렇게 집게로 고정하는 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좌석 등받이를 조절한 후에 느슨하게 매지않는다. 바짝 당겨가지고 딱 정확하게 쇄골부터 골반뼈까지 뼈를 이용해서 매는 겁니다. 네, 올바른 거네요. 잠금 장치가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맨다. 아니죠. 찰칵 소리 날 때까지 매야 되죠. 3점식 안전띠의 경우는 목 부분이 지나도록 맨다. 3점식이 뭐냐면요.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요게 3점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운전석 앞자리 보통 3점식으로 돼 있죠. 그 안전띠의 경우는 목 부분이 지나도록 맨다. 이게 목 부분이 틀렸죠. 여기 쇄골 부분이 지나도록 매야 됩니다. 요 쇄골 부분이요. 틀렸죠. 올바른 것은 바로 2번 좌석 등받이를 조절한 후에 느슨하게 매지 않는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0번이요.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머리랑 목이 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랑 목 닿는 여기요. 요거. 이걸 뭐라 그래요? 자동차에서 헤드레스트라 그러죠? 머리 받침대죠. 목 부상, 머리 부상 최소화하려면 머리 받침대 조절해야겠죠? 네, 이건 답 3번입니다. 좌석 전후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 좌석 높낮이 조절은 이제 각 다른 부위들이고 머리 받침대는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죠. 요거 조절을 통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471번 터널한 주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된다? 틀렸죠. 앞지르기 터널 안에서 못하는 겁니다. 전조등 켜고 앞지르기 한다? 틀렸어요. 앞지르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법정 최고속도 한도 내에서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 못합니다. 앞지르기 해선 안 되는 거예요. 네, 답이 4번이 맞는 거네요. 도로특보 22조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 장소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의 2번 항목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한다 해도 안 돼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겁니다. 답은 4번이죠. 472번 다음은 차로 변경 시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차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깜빡이 어떻게 켜나 하는 거죠. 신호를 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됐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됐더라도 차로 변경할 때는 키게 돼 있는 겁니다. 차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 다른 교통의 의사를 알려야 된다. 그럼 다른 차들이 헷갈려 하죠. 예를 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왔는데 계속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행을 계속 2차로로 해요. 그러면 이 3차로에 오는 차가 저거 왜 안 들어오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틀렸고요. 차로 변경 시에만 신호를 하면 되고 차로 변경 중일 때는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아니죠. 차로 변경 중일 때도 계속 그 신호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차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차로 변경이 끝났으면 딱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 뒷차가 헷갈리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3번이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으면 앞지르기 못하죠.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으면 역시 앞지르기 못하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으면 역시 못하죠.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로통호 22조에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 장소 해가지고 나오죠.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는 거, 요 1번 항목이었고, 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요.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요거 1번 조항에 해당하죠. 요럴 때는 앞지르기 다 금지됩니다. 네, 앞지르지 못한다 하고 있죠.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앞지르기 가능합니다. 답 4번이 되겠죠. 474번이요.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어요. 뭐겠어요 이거? 제한속도 초과해서 앞지르게 하면 속도 위반입니다. 제한속도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겠죠. 그죠?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 가능하다. 네, 답 4번입니다 이거. 볼까요? 도로특보 21조 앞지르기 방법에 보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속도 최고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오답을 볼까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없지 않아요. 그 속도 제한 속도 그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해당 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의 10분의 50을 더한 속도까지 가능은 안 돼요. 제한 속도의 제한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니죠. 제한이 딱 돼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건 4번이 되겠죠. 475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했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신속히 진출하기 위해 가속한다? 아니죠. 여기는 100km고 여기는 70km, 80km이기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다음 옆 차로에 주행 차량이 없을 때는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출구로 나간다? 차로 여러 개 있으면 딱 봐서 차 없네 그러면 쑥 나가요. 이렇게 세 개씩 막 놓은 거 위험합니다.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해서 진출한다. 깜빡이 이렇게 켜가지고 속도 줄이면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 이게 맞는 얘기죠. 진출 차량이 많아서 진출 차로로 진입할 공간이 없을 때는 우회하여 앞지르기 한다?
차들이 쫙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앞으로 가서 이렇게 껴들어요? 예, 아니죠. 역시 매너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행동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해서 진출한다. 3번이 되겠네요.